하다 보면 내가 보니까 좀 MSG가 필요할 때가 좀 많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밥 내 세 공기를 먹는다. 그러면 네 공기 먹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의정성으로만 가서 거짓말을 안 해. 서장훈 이조도 진짜 김영철 뽀뽀 한 번도 안 해본. 나는 오빠랑 좀 크게 싸웠던 게 어렸을 때는 나는 주먹을 맞았어. 얼굴을 보면 좀 비대칭이거든. 조나단 파트리시아도 그렇고 우애가 깊은 게 파트리시아가 조나단 이렇게 하길래 와 얼굴에 뭐 붙은 거 떼주나 보다 했더니 파트리시아 이런 다음에 안 보여. 나가니 오빠가 뭐 예린 뺑이 걸렸다고. 아, 우리 오빠가 방송도 많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트룩이라는 게 좀 생겼어. 원래는 그냥 마트룩? 막 슬리퍼에다가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반바지 입고 가는 편하게, 사람이었거든. 그치? 근데 막 모자 쓰고 막 좀 더 꾸미러 가. 마트 갈 때도. 왜 그래 나가? 모자를 쓰고 가요. 왜 그래? 아니 아무도 관심이 없어. 사진 찍어주고 그래야 될까 그런 거야 아니면? 아니 뭐 그것도 있긴 한데 약간 난 좀 정해놓게 되더라고. 약간 마트 그리고 마트에서 어떻게 보면 헬스장 또 헬스장 넘어서 이제 뭐 큰 마트 대형 마트. 아 대형 마트는 또 옷이 다르지. 옷 단가가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데가 조금 더 꾸밈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 거지. 왜냐면 어쨌든 유명해서라기보다는 나를 알아보기 너무 쉬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좀 쓰게 된 거 같아. 아니 요즘은 조나단 때문에 조나단이 아닌데 아닌 분들한테 어? 혹시 조나단 이렇게 진짜 엄청 얘기할 것 같아. 진짜 연락 많이 와. 혹시 지금 제주도예요? 뭐 혹시 지금 안산에서 봤어요? 안산에 조나단 많아. 이태원에 많아. 이태원에 넓은 게 조나단들이야. 조나단이랑 이름이 많지. 아니, 조나단. 그건 다 특징적으로 다 조나단이 많아. 나단이하고 리샤도 만약에 둘이가 쌍둥이였어. 응. 어땠을까? 아, 왜 그 전제가 필요해. 아, 제가 누구의 얼굴로 쌍둥이야? 아니, 둘도 닮았잖아. 아니야, 우리 안 닮았어. 닮았어. 누구? 우리 아예 안 닮았어. 누구의 얼굴로 쌍둥이야? 누굴로 원해? 나로 가자. 나로 가야지. 나로 가야지. 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내가 남자여야 되는 쌍둥이면 리샤 얼굴도 나쁘진 않아. 리샤 얼굴도 나쁘진 않아. 그치. 어, 왜 기분이 나쁘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학교도 같이 다녔다면서. 그러니까 같은 이제 학원이었지.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이제 동성고, 얘는 동성여중. 그래서 같은 재단을 갔었어. 갔었지 그때. 야구 잘하는 학교. 야구 잘하는 학교. 우리 선배님. 양현준 선배님 계세요. 양현준 선배님. 양현준 선배님이시. 아 선배님이지. 나도 이제는 뭐 외국인 학교나 이런 걸 다닌 게 아니라 광주 동성고등학교. 외국인 학교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 그쪽은 피해. 혹시 영어로 말 걸까봐. 학교에서 그럼 자주 만났겠네. 가끔 봤어. 근데 서로 모른 척. 왜 왜? 왜? 서로 모른 척 해도 다 알잖아. 다 알 거니까. 학교에서 모르는 척. 우연히 오빠가 와서. 굳이 얘한테 소식을 안 물어봐도 다들 다 알아서 와가지고 얘기해줘. 근데 왜 아는 척 안 했어 학교에서? 왜 모른 척 피하고 그랬어? 아니 나는 친구들이랑. 나는 아는 척 하려고 그랬어. 근데 오빠가 자꾸 모른 척. 그지 보통 오빠들이 그래. 맞아. 아니 친구들이랑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오빠. 아니 나단이 친구들이 동생 좀 소개시켜달라고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아 근데 맞아. 신기하게 한 번도 없었어. 한 번도 없었어. 아 무슨 소리야 오빠. 너 신기하게 MSG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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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MSG야? 너가 있는데 어떻게 MSG야? 아니 리샤는 리샤 친구들은 리샤야 나 네 오빠 좀 소개시켜주면 안 돼? 이런 적 있어? 나는 있었어. 오! 있었어? 아, 나는 있었어. 오! 있었어? 나는 내 친구가 진짜 오빠가 너무 잘생겨. 난 처음에 애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 그냥 뭐 예의상으로 뭐 다들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봐. 다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진짜 괜찮대 오빠. 와, 보고 싶다고 그래서 하면서. 소개시켜줬어? 아 당연히 안 해줬지. 왜? 친구를 이랬어. 아 친구를 이랬어. 아니 근데 나단이도 지금 이제 방송 재밌어라고 하는 거지. 친구들 중에 리샤 소개해달라고. 있지. 친구 있지. 없었어. 아영아
일단 어. 진짜 약간 솔직한 방송이잖아. 그치, 우리는 솔직하게 진짜 한다면 진실된 방송이야. 없었어. 잘했어. 우리 진짜 없었나 보다. 진짜 없었어. 진짜 이 정도가 없었나 보다. 앉아. 자, 첫 번째 이제 소속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한지붕이라고 써놨어, 한지붕. 방송하니까 가족끼리 뭐 더 좋은 점이 있나, 어떻지? 아, 너네 둘이 형제야? 이렇게 보면 왜 둘이 형제였어? 먼저 얘기하라고. 서로 먼저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 나단이 창녕조 씨구나. 일단 나는 좋은 점도 조금 있긴 한데 조마조마하지. 어떤 게? 방송하다 보면 내가 보니까 좀 MSG가 필요할 때가 좀 많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밥 내 세 공기를 먹는다. 그러면 네 공기 먹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이 그치가. 혈육이 같이 있으면 그거 아니잖아. 바로 이렇게 지적이 되는 거야. 솔직하게. MSG를 못 치는구나. MSG가 안 되는 거지. 근데 나단이가 잘못 배웠네. 예능에서 그럼 거짓말로 해 계속? 왜 자꾸 MSG 살을 먹는 거짓말로 하는 거야? 진정성도 중요하거든. 진정성이 중요해. 왜냐면 사실 우리 아는 형님은 진정성으로만 가서 거짓말을 안 해. 서장훈 2조도 진짜 김영철 뽀뽀 한 번도 안 해 보고. 진짜 팩트를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 팩트를 기반으로 봐. 이거 내가 반성해야겠다 이거로. 그지. 진정성이. 거짓말 생각하지 마. 니샤는 어때? 오빠랑 같이 하면. 나는 근데 오빠랑 같이 하는 게 솔직히 긴장감이 덜해. 오빠랑 같이 방송하는 게 긴장감이 덜하고 우리가 이제 스케줄을 갈 때 그럴 때 난 너무 재밌어. 차 안에서 뭔가 소풍하는 느낌이고 내가 막 놀리거든 옆에서. 난 좀 되게 방송할 때 되게 든든해 나는. 오빠를 굉장히 좋아하네. 그 정도. 나는 우리 오빠 너무 좋아해. 아니 근데 리샤는 여기서 오빠 든든해 이러는데 조나단 넌 왜 이렇게 정색을 해 자꾸 표정을. 난 조마조마하니까. 왜 조마조마해. 방송 보면 좀 심할 정도 다투잖아. 그치. 나 다투는데 그것도 좀 MSG 조금만 좀 이렇게 좀 보탬이 있는 거야? 아니면 완전 리얼이야? 아 근데 이거 되게 복받은 일이긴 해. 왜냐면 우리는 정색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좋아해. 싸우는데? 우리 싸우는데. 와 멋있다. 뭐야. 나다니 봐. 주제 넘는 리액션이야. 오히려 그건 있지. 방송이니까 집에 엄마도 보고 계시고 서로 막 싸우지 말고 업데이트 말자. 좀 즐기자. 잘 하자는데 어쨌든 편하게 하다 보면 또 싸우게 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싸우는 좋아하고. 거를 또 좋아해. 우리는 싸우는 거 있어서 MSG를 한 번도 없었어. 그런 건 없었어. 아니 아무리 싸우도 근데 오빠를 그렇게 좋아하는 여동생이 많지 않은데. 많지 않지. 되게 못받은 거야. 장훈이 형 여동생분 형 너무 좋아하고 아끼잖아. 진짜? 아니 걔는 걔는 항상 얘기하잖아. 너 노래 너도 안 아프다고 그러잖아. 내가요? 네? 아니. 신동생도 신여동생. 아니 나랑 엮이기 싫어서 캐나다에 살아. 너무 사랑스럽지. 자, 두 번째로는 내 이거 관심이다. 혈육의 연애에 대해서 한번. 나단이랑 이사하는 지금 우리 JTBC 연애남매도 같이 지금 나오잖아. 아 지금 연애남매하고. 실제로 서로 동생이나 오빠가 연애한 거 본 적 있어? 나 같은 경우는 나는 눈치가 되게 빨라. 근데 눈치 없는 척을 되게 잘한단 말이지. 근데 잘 들켜 나한테. 어떻게 들켜? 이제 한 번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수신호거든? 적당히 해라. 그리고 목소리가 바뀌어. 누군가랑 통화할 때 목소리가 바뀌고. 목소리가 보통 어떻게 바뀌어? 평소에 너한테 하는 거랑. 아 리샤야 이렇게 하다가 응 밥 먹었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몰라 그냥 자기가 알아서 막 그렇게 바뀌거든? 오글거리는구나. 되게 오글거려. 근데 나는 이제 그거를 잘 알지. 나는 리샤의 연애는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 사실은 연애 하니? 나나나 리샤. 어떡하라. 제가 연애를 하면 내 여자친구한테 나를 뺏겼다고 생각해. 아 진짜 그러면서 나단이는 왜? 나는 리액션이 아니 내가 지금 너도 준현이가 느끼는 감정 너무 내가 나는 준호 완전 공감. 나는 준호 완전 공감. 아 진짜? 너네도 그래? 우리도 그래. 얘는 막 연락 엄청 오고 나는 뭔가 사랑이 뺏긴 느낌이야. 오빠를. 나도 친구들이랑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막 늦게 오면 막
뭐 왜 늦게 왔냐고 그러고 준호야 자기는 막 기다리는 뭐, 사람이냐고 보통 여동생들이 그렇게 오빠 걱정을 해 형 여동생분도 형 걱정 많이 했었지 전혀 정확하게 동생 사주 정확하게 봤어? 네가 여자 사주 아니야? 우리 사주가 같은데? 형 왜 그래? 태어난 날이 똑같잖아 너 때문에 미세야 너 때문이야 8분 차이라서 사주가 똑같아. 어, 아니 내가 볼 때 얘네 니네 한마디로 정리해줄게. 왜 계속 그렇게 집착을 하고 뭐 이러냐. 정말 임자를 못 만나서. 임자 못 만나서 그래요. 니네가 아, 진짜로? 정말 좋아하는 사람 만나잖아. 열둥이도 안 돼 열둥이도. 아, 잠깐만 우리, 잠깐만 그 준현아. 너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결혼하고 싶어. 준호가 반대해. 마지막 기회 똑바로 질문해. 이번에도 실수하면 마이크 뗀다. 마이크 잘해야 돼요. 진짜 잘해야 돼요. 진짜 준현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결혼하고 싶어. 준호가 반대해. 헤어질 거야? 와... 형 진짜. 아니 일단 해야지. 결혼해야지. 어, 진짜? 마이크 뗄까 상민이? 질문 좋은 거 같아. 어. 진짜 사랑해가지고 준호가 반대하더라도 결혼하고 나도 상민처럼 돌아오면 되니까. 다시 그한테 돌아가는데 그러기 전에 JTBC 장훈이 프로그램 나가야 돼. 준현이가 마이크 새로운 차 나가 한 번. 다음 이제는 말했을 때 마지막 라인인데 혈육과의 전쟁이라고 써놨어. 원래 많이 좀 형제 자매끼리 많이 싸우긴 하잖아, 그렇지? 근데 둘은 안 싸울 것 같아. 나단이랑 리샤는. 아 나는 근데 어렸을 때 좋은 그 기억이 조금 있어. 아 아니야 우리 되게 많이. 내 기억 먼저 얘기해도 돼? 야, 아형 나왔잖아 우리가 내 기억 먼저 얘기해. 그럼 솔직한 건 내가 솔직하니까 내가 먼저 말할게. 그래. 그럼 뭐 때문에 싸웠는데? 미치겠다 내가 지금. 가위바위보 어때?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나 혼자 나온다니까요. 어? 진짜 안 차려? 그렇게 이게 서운해. 방송이야. 우리가 그죠? 좀 자주 싸웠어. 예를 들어 뭐 리몬콘이라든가 뭐 먹을 걸로도 많이 싸웠는데 내 기억으로는 나는 오빠한테 크게 싸웠던 게 어렸을 때는 나는 주먹을 맞았어. 어? 얼굴을 보면 좀 비대칭이거든. 그거 안 돼. 잘 보면 좀 비대칭이야. 오빠한테 어렸을 때 한번 맞았어. 어, 그건 안 돼. 엄마가 봐. 삐뚤어져 있어.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이제 그 당시에 주스 그게 주스인가? 그 내가 뭐 마시려고 그랬는데 얘가 거기다가 침을 뱉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너 이렇게 하면 때린다? 하겠는데 얘가 나는 두 번째 한 번 더 기회를 줬어. 나 진짜 때릴 거야 하니까 자존심을 그래서 눈 딱 감고 진짜 일을 저질렀었지. 아~ 근데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근데 얘가 맞으니까 또 자존심이 있었는지 안 아픈데? 안 아픈데? 하다가 30초 뒤에 울었어. 울었어. 안 아픈데? 안 아픈데? 아픈데? 놀랬지. 더 때려봐, 더 때려봐. 다시야 그러면 안 되지. 이쪽으로 넘겨줘. 유도 말고 몸이 대화 나눈 적은 없지? 유도 하기 전에는 주먹 말고 몸에 대화를 했지. 둘이 주먹으로 싸운 누가 이길까? 그러니까 운동하기 전에. 아니 그때 내가 태어나서 코피를 딱 한 번 흘렸는데 그게 조준호 때문이야. 와. 근데 이게 우리가 싸우면 쌍둥이라서 계속 똑같이 칠 줄 사람들이 아는데 또 세부 스탯이 달라가지고 나는 민첩 쪽이고 얘는 힘이 더 좋고 그쪽 STR이고 덱스 쪽이구나. 근데 주먹으로 파이팅하면 얘가 나를 맞출 수가 없는 거지. 넌 빠르게 밀접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또드려 패고 아까 파트리시처럼 동생 울고 있으면 내가 미안해가지고 아 야 때려 때려 하고 맞고 끝내고 주고 이렇게 싸워. 우리 집 싸움 서열 1위야. 그 막내 동생은 벌벌 떤다니까. 지가 그전에는 내가 때린 줄 알고 아 형 이렇게 카톡에 쓴다고 했잖아. 너무 고마워. 그래가지고 그러면 휴대폰 저장명 어떻게 해놔? 그냥 조준호. 나는 파티. 오, 그 귀엽게 해놓네. 아니야, 그냥 그가 파티 있는 사람처럼 늘 정신없어. 애칭이 아니라 파티 얘기하는 애칭 아니지. 리샤는? 나 좀 기분에 따라 좀 달라진 것 같아. 기분 좋을 때, 사이 좋을 때는 또 뭐 나단님이라고 했다가 오, 나단님. 뭐 나단이 했다가 뭐 사이 안 좋으면? 차단한다던가 아니면 전화 받지 마 이렇게 딱 저장을 했던 거 전화 받지 거의 그런 거 같아. 아, 나도 누나를 누이
이렇게 해놓는데 형은 동생분 저장 뭐라고 해놨지? 성함이요. 우리 정말 진솔하고 아, 진정성인지 성함이요. 성함이요. 어, 이름도 아니고 성함이요. 장훈이 그래도 조카들은 예쁘죠 형님? 아니라고 그럼 전화도 안 올 텐데. 아니 그거 그 걔들이 안 이쁘다기보다는 나는 명확하게 우리가 주고받는 게 정확해야 된다고. 기브 앤 테이크. 애들도 나한테 대면 하니까 나도 대면 하고. 명확한 거야. 서로 행동에 이해 안 될 때, 서로 이해 못 해줄 때. 나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나는 사실 한 입만을 정말 안 좋아해. 아, 나 너무 싫어. 아, 이게 왜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나는 집에 가. 물어봐. 혹시 나는 라면을 끓일 거 같아. 그치, 그치, 그치. 먹을 의향이 그래. 있냐? 그럼 다 안 먹는 거 아니야. 나 내일 촬영이라. 아우. 얼굴 구워. 이미 부울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얼굴 구워. 막 이래. 그래서 이제 내가 라면을 끓인단 말이야. 그리고 왜냐면 이제 또 세팅해야 될 거 아니야. 또 김치도 넣고. 내가 잠깐 보고 난 사이에 이게 줄여져 있어. 한 입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왜 한 입 하냐? 그러면 아 배고픈데 어떡하냐? 그럼 이 시간에 왜 끓이냐? 갑자기 바뀌었어. 그리고 항상 얘기. 내가 아는 누구의 오빠는 라면 만들면 동생 먼저 한 입 해주고 하는데 그 오빠 이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도 없어. 그 오빠 누가 있어? 그 오빠는 그냥 진짜 오빠인데. 가상의 인물 AI. 그런 게 있지. 처음부터 내 것도 끓여줘 이러면 될 텐데, 그지?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 두 개 끓이잖아. 어. 아, 근데 그게 이제 왜냐면 그때는 마음이 없는데 라면 맞아, 냄새만 치면 냄새 많아요. 어떤 식욕이 생기니까. 개물상심이라고 보면. 내가 보니까 맞아. 얘네 나이 차이고 또 두 살 차이잖아. 그리고 어릴 때부터 진짜 오랫동안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나처럼 별로 안 붙어 있으면 거의 잘 몰라. 한 입 하면 한 입 줄 거야? 아니 난 잘 그런 기억이 없어. 아니 확실해. 있었어 너 안에. 아 내가 어떤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진 적이 있어. 어떤 말이었을까? 얘 몰라요? 얘 몰라요? 우리 엄마 얘기? 땡. 보통 형이 있지? 형이다. 어? 형이야 그럼. 사실 정석이 네가 형이야. 64년생이야 너 이놈아. 땡. 막내면은 위에가 형이야 누나야? 형 둘 누나 하나. 형이랑 몇 살 차이나? 아 우리 저 작은 형이랑 10살. 아 차이가 엄청. 큰 형이랑 10살? 16살. 그 큰 누나 거의 삼촌뻘이네. 큰 누나랑 19살. 우와. 우와. 그래. 어 유나. 나 형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 형한테 혼난 적이 있는데 너무 그게 무서웠어. 근데 어떤 말이었을까요? 말. 어. 근데 굉장히 비슷하게 왔어. 어? 큰 형이야 막내 형이야? 큰 형. 큰 형이. 어, 큰 형이면 좀 앞서. 아빠 같은 느낌. 고등학교 때야. 내가 말없이 외박을 했어. 큰 형이 정석이를 혼내지 않고 때리지 않고 정석아 네가 큰 형을 때려라 하고 이렇게 종아리를 내밀었어. 그럼 땡큐지. 땡큐. 땡큐. 누가 때리고 잘못했을 거야. 크게 나한테 화냈던 건 아니고 조용히. 그러니까 저런 거야 맞아. 오싹하게. 우리 큰 형이 복싱 선수 출신이야. 와 그래. 복싱 선수 출신. 그래. 와 그래. 잠깐만 우리가 오싹하다야. 정답! 정석아, 형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말로 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다. 와, 방향 되게 좋은데. 아~ 정석이 대신에 막 샌드백 거기다가 정석이 넣었어. 아니야. 너 모래 대신에 모래 대신에 정석이 넣었어? 정석아, 들어가! 아, 근데 지금 수근이가 얘기한 게 되게 방향이 좋아. 정석아, 말로 할 때 잘 들어라. 어. 와 방향이 좀 비슷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너 형이 왜 너 말로만 하는 줄 알아? 혹시라도 형이 너 때리면 너 죽을까 봐 그러는 거야. 정답. 이런 느낌인 거야. 100%야. 넌 형이한테 때리면 죽어. 어 그런 거지. 정답. 아 진짜 그럼 무섭겠다. 오싹하지 그러면. 정확하게 그때 상황을 내가 알려줄게. 이제 시험 공부 막 핑계로 친구네 집에서 공부 늦게까지 하다가 잠이 든 거야.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같이 라면 먹고 시험 공부는 안 하고 얼굴 팅팅 붓고 다음날 학교 가서 시험 보고 그리고 시험 잘 보고 집에 왔어. 혼내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혼내다 맛있겠지 하고서 그런데 우리 형이 있는 거야. 형이 와 있는 걸 보고서 내가 정확하게 신발장에서 신발 이렇게 벗고 그다음에 이렇게 와서 일로 가면 안방인데 바로 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이렇게 닫았어. 근데 저기서 닫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쩌벅 일어나서. 맞아. 그땐 뒤에서 우리 엄마 목소리 외아리처럼
너 하지 마. 너 하지 마. 근데 이게 안에서 이 문을 보고 있는 내가 이러고 있는데 우리 형이 공포도 그 너 하지 마 그랬더니 우리 형이 아 안 해 안 해. 그래서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 거야 지금. 들어오는데 나도 내가 이렇게 놀래면은 뭔가 일어날 것 같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왔어? 그렇게 했죠. 내가 가방 풀고 앉았는데 형이 앉아봐. 그러니 내 의자에 그 책상에 이렇게 딱 앉더니 앉아야 되니 땅바닥에 앉아서 그랬더니 도사 형이 너 왜 안 때린지 알아? 그때 내가 몰라. 죽을까 봐 안 때리는 거야. 너 잘해. 그러면서 문을 열고 나갔어. 아니, 호동이 형, 형은 형한테 혼나거나 야단 맞은 적 있어? 형이 싹싹하게 했겠지. 눈치가 빠르고. 아, 눈치가 빨라. 형한테 혼난 적 있어요, 없어요? 형한테 혼난 적 있어? 아, 어릴 때 혼난 적 있지. 와, 무슨 놈. 다섯 살 때 이후에. 아, 형님이래. 아, 형 누구? 호동이 형? 예. 에이, 그래도 체격이 뭐. 아, 카리스마가 형 달라요. 카리스마가 있어도 네. 체격이 차이가 너무 나는데. 예전에 호동이 형 주먹질을 못해서 계속 이러기만 했대, 그냥. 한 100개 맞고 넘기면 이긴 거야. 100대 맞고 100대 맞고 깔고 앉아서 이겼어. 상징뿐인 승리야.